그러니까 이 신랑님이 수의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얘기를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잘 될 것 같나요?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친구는 제 처남이에요. 제 아내의 남동생. 아 처남이라고요? 네, 처남이에요. 나쁜 짓 못하시겠네요. 제 와이프는 저한테 전화 안 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동 놀람. 느낌이 네. 또 기대면 빨리 돈을 것 같아요. 신랑님의 지금 가장 걱정은 나이 차이는 조금 있어요. 여기에 손을 보러 오시는 여성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된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명은 넘어갔어요.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신랑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가 우리 신부님 집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맞선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내려와서 왜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금 신랑님이요 만나신 지금 신부님이 영어를 잘하시네요. 하노이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오셔서 먼저 신랑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신랑님도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분이 영어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아 원래는 말이 잘 안 통해서 실장님이 옆에 계셔줘야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두 분이 편안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판단을 내려서 저는 지금 내려와 있고 우리 통역 여성 한 명만 옆에 있고 어떤가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신랑님이 수의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얘기를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잘 될 것 같나요? 될 것 같아요. 오, 기대가 되네요. 조금의 시간을 드리고 저는 이제 올라가서 신랑님한테, 신부님한테 의사를 좀 물어볼 생각해요. 우리 택시 운전해주는 분들이에요. 아, 운전해주시는 분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건데 네. 이분들도 따로 임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친구는 제 처남이에요. 제 아내의 남동생. 아, 처남이라고요? 네, 처남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같이 제가 예를 들어 이제 고객이 두 분이시면 이렇게 차 한 대씩. 그러면 처남이면 실장님이 어디 가는지 다 알죠. 다 아시겠어요. 네. 나쁜 짓 못하시겠네요. 제 와이프는 저한테 전화 안 해요. 다 이쪽에서 보고를 해주고 그러냐. 어디 가서 밥 먹었다, 뭐 했다. 근데 저를 네.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베트남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성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현지인이 한 분 계시면 그렇죠. 든든하겠죠. 우리 처남이 한국말 배운 게 있어요. 네. 신랑님들 베트남 와서 약혼식 할 때 MC라는 분이 있는데 어때요? 하이 노이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가 보면은 MC가 한국말을 이 세 가지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코카콜라 이 친구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재밌나 봐. 의미가 없는데 왜 코카콜라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 신랑 신부님 네. 서로 결혼 동의들 하셨어요. 아 벌써요? 예, 좀 빠르죠?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지금 저기 나오셨네요. 예예. 예. 오토바이 있으니까 시무님이는 면허증만 있어. 어머니가 면허증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오토바이 못하고 시무랑 같이 병원에서 알았어. 만났고. 신부가 병원까지 오고 우리 병원에서 만날게요. 네, 이번에 신부님은요 어머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사이 될 분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셨고 엄청 착하게 생기셨네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동 놀랑 신랑님 차로 안내해드리고 느낌이 네. 또 기대면 빨리 돈을 것 같아. 신랑님 차 타세요. 신랑 이따 병원에서 뵐게요. 예. 병원은 왜 가는 건가요? 아 베트남에 혼인 등록을 하려면은요 네. 베트남 국립대학교에서 검사한 검사서가 있어야 돼요. 성병, 에이즈가 있는지. 베트남 혼인 등록 때문에 이 절차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계속 영어로 대화를 나누시다가 신부가 걱정이 더 많아졌대요. 저는 두 분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신부님이 생각이 바뀌셨나 봐. 우리 신랑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사실 걱정이 좀 많다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신랑님은 살짝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만나신 신부님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의 가장 중요한 첫 조건은 성격입니다. 외모라든지 자 외모는 좀 노력하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격은 안 됩니다. 성격은 못 바꿀 것 같아요. 국제결혼은 우리가 한국 여성을 만나도 힘든 점이 많겠지만 베트남 여성을 만나도 힘든 점이 많아요. 그래서 성격이 중요하다. 우리 피디님도 보시니까 그 신부님 굉장히 선해 보이죠? 내가 하나도 안 그렇죠. 넣은 얼굴 표정에서부터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신랑님이 걱정하는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네. 신랑님의 지금 가장 걱정은 나이 차이는 조금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나요? 조금 났습니다. 저희가 약혼식을 하기 전에 하루 반 정도, 그러니까 한나절 반 정도 시간이 있어서 오늘 부터 계속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신랑님이 약혼식 하기 전에 혹시라도 생각이 바뀐다면 멈춤이 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봤는데 여기에 선을 보러 오시는 여성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된 거예요 오늘? 오늘 신부님들은 많이 오신 편이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명은 넘어갔어요. 20명 넘어요. 네. 왜 그러면 이 신랑님이 사실 직업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스펙이 좋더라고요. 네, 그 나쁘신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부님들도 그 만나보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 결정이 안 되면 내일 또 하는 건가요? 쉽게 만약에 오늘 맞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 저녁에 또 신부님을 소개를 해보고 만약 그 저녁에도 인연을 못 만났다면 내일도 만나보고. 그러나 보통은 첫날 대다수는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국제결혼이 5박 6일로 오는데 금요일부터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거의 맞선이 성공을 해요. 신랑님이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런데 제가 화요일까지 맞선을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정도 지나면은 3일 정도 지나면은요 아유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올게 하고 가려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신랑님은 안 그랬거든요. 신랑님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결혼 지금 하셨나요? 했죠. 우리 신랑님이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면 저희도 힘이 나고 어떻게라도 저희도 더 해보고 싶죠. 가장 힘든 신랑님이요 말을 안 하는 분들. 말을 안 해. 의욕도 없고. 제가 우리 신랑님 한 분한테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신랑님 여기 왜 왔냐고. 아니 결혼하겠다고 왔으면 약간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어쨌거나 실장님은 한국에서 국제 결혼을 하고자 찾아온 모든 분들을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 일이 그거죠. 제가 네. 맡은 임무가. 네. 와 오토바이 진짜 많네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가 없으면 정말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버스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저희는 이제 병원에 거의 다 왔고요. 지금 우리는 요 국립대학교 병원 가는 거예요. 거기는 시설이 달라요. 국립이라서. 그렇죠. 그 의학이 분업화는 안 돼 있는데 네. 약국들이 엄청 네. 많아요. 아까도 보니까 네. 그 무슨 마시는 차를 무료로 네. 나눠준 데도 있더라고요. 네. 신랑님이 여기에서 결혼하기 전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러 온 곳이네요. 성병과 에이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 혼인 등록 때문에. 그 서류는 나라에 제출할 서류예요. 그 PD님은 한국에 네.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여성들이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어디 거 같으세요? 뭐 남산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1등은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 자 2등은 어딘지 아세요? 부산 광안리. 3위는 여수예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면은 베트남 여성 누군가가 제주도 가서 푸른 맑은 물 바닷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찍어서 페이스북에 막 공유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냐 제주도다 나도 거기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인증샷을 찍게 돼 있어요. 2등은 부산 광안리 그 광안대교 있잖아요. 나도 여기 가봤다라는 인증이 되는 겁니다. 3위 여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밤바다? 아닙니다. 거기는 풀빌라. 그 여수에 풀빌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이쁜 거야. 사람들이 여기 어딥니까? 여수에 풀빌라. 그래서 거기가 세 번째로 유명해요. 이거를 베트남 여성들한테 제가 얘기해주면 다들 공감을 해요. 그 국제결혼하신 신랑님들은요 신부님하고 제주도 꼭 한번 가보시고요. 부산 광안리 가서 그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번 사진을 좋아들 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신랑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그렇죠. 얘기네요. 베트남 여성이 우리나라 날씨를 좋아합니다. 지금 PD님이 지금 여기 공기라든지 이걸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근데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왔을 때 느끼는 것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느끼고 겨울에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나라 산을 보면 나뭇잎이 없잖아요. 다 나무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베트남은 항상 푸른 색이에요. 1년 내내 우리나라 단풍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원에 가면 은행나무거리 있잖아요. 거기 꼭 가시면 좋습니다. 가면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도 많이 올리고 그래요. 베트남 여자분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실장님도 아내분 데리고 그런 데 많이 돌아다니셨나요? 제 아내는 베트남에 있어가지고 여기 쇼핑센터를 좋아하죠. 쇼핑센터 가가지고 가방 사고 옷 사고 신발 사고. 어떻게 보면 그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자들 그럴 수도 있겠죠. 꽃보다. 신부집에 다 왔어요. 여기가 우리 신부님 집입니다. 진짜 우리 신랑님이 선물을 준비해 갖고 오셨고 허락해 주시면 근절해야 되는데 들어왔어요.